아, 두 개 좀 뭘 살까요? 꺄꺄꺄. 어, 저기 안에 있어. 어디? 왜? 우리 샴페인 어디 있어? 아, 샴페인 온다고. 아, 알아. 그냥 자기 생년월일. 아, 응. 두 번째 샴페인. 나 이미 주스도 한 잔 했어. 컬렉션 비포 like in June and we don't have it. It's a small one with the end. 오, 이쁘다. 오빠. 손이 떨어져서. 아, 그래? 내가 보낼 때 환율은 아니지만. 비밀 해봐. 제니잖아, 제니. 어, 쟤는 왜 저렇게 이쁘냐? 네. Bien sûr. Pourquoi pas? Pourquoi pas? So we speak French next. 대박이다. 와, 크리스마스. 조아이 노엘 써 있네. 와, 나 이렇게 큰 샤넬 처음이야. 백화점에서 이렇게 큰 봉투 처음이야. 샀어. Mais tu vis ici? Vous avez d'autres villages à côté de Strasbourg. À côté de Strasbourg. Let me find you. Après l'autre C. I have to find you. Okay. Avec qui acheter Okay, so please check on the website these three cities. Ah, here, huh? Oh, see. Christmas 가 왔어요. 한국산 진짜 많지 않아? 그치, 많아졌지. 오늘 해야 돼, 다. 나도 봤는데, 어디서. 어? 아. 모르겠어, 참아. 이게 더 이쁘지 않아? 아니야? 아마 이제. 안녕. 라리에트. 꺼내보겠습니다.
도와줘. 옷이 왜 이렇게 무거워? 무겁지, 비싼데. 그래,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싼데 가벼우면 좀 그러니까 무거운가 봐. 어, 이제 이거 풀어야 돼. 열 수 있어, 오빠, 이번에는. 이거 뭐죠? 이거 찍어주세요. 이게 뭔가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만들어졌어요. 샤넬 책자. 어, 깜봉, 깜봉이 저번에. 오, 이번에는 진짜 책자 같은 걸 줬어, 오빠. 제 첫 페이지에 깜봉. 뭐? 아. 그래서 깜봉 하는구나, 사람들이. 다음 대망의 이번에는 대박고 영롱하다. 어떡하지? 어, 근데 이번에 이게 뭐가 꽉게 묻었다.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박스가 커? 이 자석인데? 근데 이거 싸는 데만 한참 걸렸어, 그치? 또 넣어줬네, 이거. 어? 이건 뭐야? 모르겠어. 뭐 이만큼 책자가 들었어? 이거 뭐야? 몰라. 어, 되게 신기하다. 약간 이런 것도 써주는데? 이거 보여주면 안 되나? 락상 아이콘? 아이콘의 백이라는 건가? 클래식 백을 어떻게 만드는지 써주는 것 같은 아닌가? 되게 고급지다. 오, 이런 거 천도 넣어주는데? 오, 약간 오빠 대박이다, 그치? 칼라커 패드 맞지? 금장을 샀습니다. 오, 이런 것까지 다 붙여준다. 근데 내 거는 진짜 완전 새 거였는데. 오, 이렇게 다시 싸주는구나. 이게 아까 엉켜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. 영롱한 클래식 백입니다. 열어볼까요? 이렇게? 이거 묻은 거야? 아니구나. 계단에도 어떡해. 넓고요. 짠. 이건 뭐야, 근데 밑에는? 그냥 종이네. 다시 속에 넣어야겠다. 들어볼까요? 찍어주겠어? 예쁜가요? 잠옷이 너무 나와요. 뭐 어때요? 잠옷에도 잘 어울리나요? 뜯어보겠습니다. 뜯고야 말았다, 스티커. 와, 근데 진짜 고급지다. 이게 그렇게 얻기 어렵다던 아네 샤넬.
밖에서 6개월 기다려야 얻을 수 있다는 그 샤넬 가방입니다. 샤넬 클래식. 이번에는 태그 호이어 차례입니다. 이거 따로 넣어줬네. 뚜둥. 오빠 건데 오빠가 뜯어봐야지. 이거 뭐야? 박스에 보다 아니구나. 얘도 뭐 이거 줬다. 카드. 역시 부자식엔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. 오빠 내가 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. 오빠가 열어봐. 오. 근데 고급지다. 차봐. 너무 우습다 근데 우리가. 반지와 세트인 걸 찍고 싶어. 멋있다.